제가 총장님을 대신해서 이번 학기 교실을 대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재학생 여러분, 겨울 방학 동안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글로벌 중신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2022년도 봄학기를 시작하는 뜻깊은 날에 여러분 모두와 대면하여 인사를 나누지 못하여 많이 미안합니다. 본인은 1월 중순에 수술을 마치고 현재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퇴원하여 여러분들과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총장으로서 재학생 여러분과 신입생 여러분께 모두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학도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학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사람입니다. 가슴에 품는다는 말은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모신다는 말입니다.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의식이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신학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앞으로 목사나 전도사가 될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바르게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셋째, 신학도는 지도자로 훈련을 받는 사람입니다. 신학도는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만을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의 소양을 같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소중한 두 가지는 신학적인 전문 지식과 성도들이 보고 따를 수 있는 고귀한 인격입니다. 이두 가지 중 어느 하나가 결여되면 바른 목회자가 될수 없습니다. 넷째, 신학도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신학도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섬기는 일에, 희생하는 일에, 나누는 일에, 책임을 지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재학생 여러분, 그리고 신입생 여러분, 본인은 글로벌 종신대학 성교대학원 총장으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금번 학기에도 최고의 교수진이 최고의 강의를 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정수,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데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듣고 흘려버리면 그 강의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십시오.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핑계대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인 것입니다. 금번 신학기에도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십시오. 교수님들로부터 훌륭한 인품도 배우십시오. 예비 목회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쌓는 일에 한순간도 소홀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글로벌 총신대학 성규대학원의 모근든 학우들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2022년 2월 7일 글로벌 총신대학 성규대학원 총장 강유남 대독.